너는 네 맘대로 사는가 봐. 제 맘대로요? 아. 응? 너는 네 맘대로 살아? 저요? 고향이 어디야? 난 부산이에요. 부산이야? 네. 너는 위도 별로 안 좋고? 위요? 응. 네. 매스껍네. 한 번씩. 그리고 뭐 하는데 맨날 이렇게 바쁘냐? 저요? 그 요새 이거 눈썹 문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얼마나 됐어?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어? 네. 근데 니는 심장이 왜 이래 불안해? 심장이요? 어, 심장이 마음이 이래 불안하냐고. 마음이. 어. 네, 좀. 뭐 재졌어? 아니요, 재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주위에 친구들 이제 결혼하고 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제가 아직 갖춰진 게 이렇게 많이 없어서. 네, 좀 불안하긴 해요 요새. 이 혼자 뭐 열심히 살았잖아. 네. 열심히 재미나게. 맞아요. 네 하고자 본 대로 살았는데 뭐. 그러고 싶은데. 아. 엄마 이제 철들은 거 이제 그 배운 지 이제 한 27, 28밖에 더 했어? 네. 어? 그때부터 뭐 내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자리도 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겠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야? 근데 맞아요. 뭘 그래 그 전에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도 안 듣고 네 고집시잖아. 맞아요. 그래. 그리고 니는 항상 왜 옆에 남자가 있냐? 남자가 있어. 안 떨어져? 네? 하나 붙으면 하나 떨어져? 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애하는 게. 그러니까. 네. 하나 붙으면 하나 떨어지면 하나 붙고, 하나 떨어지면 하나 떨어붙고. 어, 나 그럴 때 모를 때는 아이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한번씩 화가 올해 왜 이렇게 올라와? 화가 들어오고. 응, 화. 맞아. 화가 올라오고, 욕도 나오고. 응? 네 맘대로 잘된 게, 뭐 너 말 들으려고 한게 승질 나지. 그리고 남자도 니한테 간섭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하나 죽은 게 있어? 사귀다가? 어? 없어? 25살에? 없어? 네가 모르는 건 인갑다. 그러면 남자가 들어오지. 그저 그 전부터 속도 메시껍고 위도 안 좋고 신경도 예민해졌고 그 전에는 온순했고 네 맘대로 살아도 네가 온순하단 말이다. 근데 지금은 뭘 하려도 마음대로 마음이 급하게 가고 나도 모르게 화가 찼구나. 승질도 급해졌고. 맞아요. 저는 진짜 급해요. 급해졌잖아. 그런데다가 한 번씩 마음도 이렇게 뭔가 마음도 한 번씩 떨리고 그래.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그리고 니는 남자 많이 사귀어봐야 재미도 없어. 왜? 외로워서 많이 사귀냐? 아니요. 꼭 제가 막 이렇게 사귀어야지 이렇게 하고 만나는 거 그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좀 오래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은 또 만나고 근데 뭐가 또 이렇게 돼요. 이게 니도 마음에 이런 너희 집에도 공을 좀 들이고 가는 집안이잖아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한지도 심장이 벌렁거려. 어, 또 귀신도 많이 탄다고 봐야지. 아 제가요? 귀신도 많이 탄다고 봐야지. 왜 내가 귀신이 타는 몸이다. 그러다 보니 한 번씩은 순하다가 온순하다가 한 번씩 가다 화가 나고 근데 몸이 한 번씩 이렇게 떨린다. 아니야? 몸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짝 쪽으로 요렇게 떨린다고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떨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25살에 남자 귀신이 하나 들어와 있을 거야. 저한테요? 아마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몇 가지 26, 5, 6부터 변화가 자꾸 온 것 같아. 그
남자 귀신이 혹시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시기 때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니까 아버지가 젊구만. 6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 지금 5년 전이잖아. 5년 4년 전. 그러니까 이제 자꾸 타거든 몸에 지금.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아버지가 타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너희 집안에 청춘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 청춘이 젊어서 간 사람. 남자. 그래서 내가 자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아버지는 애착고가 많다고 들어 선 거지만 자손이잖아. 근데 아버지도 성질이 급하시거든. 맞아요. 살아계실 때. 근데 본인이 26살부터 조금 바뀌어갖고 갔다. 바뀌어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바뀌어갖고 간다. 그러니까 뭐가 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이 말. 그전에는 내가 당당하고 내 스스로가 해결을 봐도 할 수도 있고 내가 큰 소리를 치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네 나이에는 내가 26살부터는 뭔가가 모르게 집중이 안 된다 이거라. 알겠나? 그러니까 남자가 아버지가 탄다 해도 청춘하고 같이 탄다. 그때부터 다리가 힘도 한 번씩 없고 이 팔도 한 번씩 흔들리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이제 조상이 귀신이나 조상이 탄다는 거지. 아, 지금. 그러니까 남자가 떨어지고 또 붙고 떨어지고 또 붙고 그래. 이게 마음이 안 잡힌다는 거지.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때 궁금한 거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외로움 많이 타서 그렇지. 맞아요. 니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정도 그립고 사랑도 받고 싶고. 맞아요. 네가 모든 행거를 자신감도 받고 싶다는 건데 그거를 찾으려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나? 너희 집에도 옛날에는 양씨 가정에는 빌던 공덕인데 아버지가 자체가 네가 이제 한 번씩 보면 딸이니까 막내는 한다 치도 내가 볼 때는 젊은 남자가 하나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 곧 시일 거야 아마. 그게 25, 26. 그때부터는 당당한 게 없어. 뭔가 모르게 자꾸 숨어 들어간다. 그게 귀신의 몸이 많이 타는 거지. 그래서 귀신을 귀신 몸이 많이 타면 내가 어찌 되겠어? 머리가 아프지? 몸이 힘이 없지? 엉뚱한 생각하지? 잡생각 많이 들어오지? 우울증이 많이 오지? 우울하고. 아닌가? 혹시 아프지는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라도. 아프지, 뭐.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는 살지. 근데 귀신은, 귀신 몸은 귀신은 같이 살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정리를 잘 해야지. 네가 귀신 몸을 많이 탄다. 그래서 여기가 늘 불안해. 뭐가 한 번씩 가도 재진 것처럼.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손발이 한 번씩 떨리고. 그래. 추위도 드럽게도 많이 타. 맞아요. 네 추위도 굉장히 많이 타고. 맞아요. 양어깨가 무겁고 시리고. 어깨 쪽으로. 손발이 굉장히 시리고. 추위 진짜 많이 타요. 그러니까. 그게 네가 아무리 추위를 많이 타도 정신적인 몸은 아니라는 거지. 해도 된다. 맞아요? 꼼꼼해서. 니는 꼼꼼해. 끈기가 없어서 그렇지. 인내와 끈기만 잘 가지면 니는 괜찮아. 나중에 시집가서 애기도 가질 수 있어. 애기 가지지. 자궁이 좀 차봐서 그렇지? 네. 냉해서 그렇지? 네. 애기는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말고. 혹시 뭐 저를 보시면 뭐 저희 어머니 형도 뭐 보이죠? 어머니도 오래 사실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아마 모친의 사주도 모친이 아버지가 양씨 가정에 어머니가 좀 공을 좀 많이 들이셨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시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귀신의 몸을 타면 막내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사주야 부모가 다 계셨으면 좋은데 일찍 가시는 분도 너가 공을 많이 안 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이모니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 니가 많이 타고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조금 흔들리고 그 나도 모르게 그거는 별거라고 생각 안 해본 살았나?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이 밥을 제대로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영양소 부족해가지고 손떨리고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데 그거는 귀신이 타는 기고 귀신이 많이 타는 몸이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아버지도 있고 있어요? 청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요가 답답할 거야. 근데 제가 한 번도 뭐 가위를 묶는다거나 보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귀신은 내가 가위 눌리고 이런 게 귀신 아니야. 내 몸에 타고 들어오는 거지. 포적을 받자. 이거는 귀신이지 이게 아니야. 무슨 말인가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절리고 재리고 손에서 나도 모르게 떨리고 엄지가 되게 떨려. 맞지?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엄지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해. 그게 본인이 아니잖아 아버지. 그래 되면 그지? 근데 본인은 내라고 생각하면 하잖아. 어쩔 때는 미칠 것 같다. 어? 화가 나도 미칠 것 같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한겨울에 추워도 답답할 것 미칠 것 같다.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귀신 몸을 타면 눈에 안 보여. 내가 볼 때는 귀신은 어깨부터 타가 들어와 있다. 나중에 정리를 해갖고 정리를 싹 해래. 그래야 괜찮다. 네가 지금은 포식 안 났는데 33살 되면 네. 많이 들어와. 귀신이요? 많이 탄다. 그때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더 아프겠지. 금전적인 거는요? 금전은 네가 열심히 벌이했어. 이거 니는 돈 들어오면 쓰는 데가 바쁘니까 애끼 써. 돈이 없어. 늙어도요? 아니. 말년에는 괜찮아. 열심히 벌어. 알았나? 누가 이래 돈 주는 거는 없으니까. 알았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여기가 자꾸 떨리서 물어보는 거야. 손이 떨리고. 지금 바위 쏠려가지고 갑자기 그게 이제 이 귀신 몸은 이래 보면 이 귀신이라는 거 많이 타는 몸이 있어.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고 엉뚱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게 내가 뭔가 그리고 위도 별로 결혼하면 남편이랑 잘 살 수 있어.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욱하는 것도 심하고 그래. 화도 그게 이제 뭐냐면 본인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떨 때 되게 화가 나면 네. 솔직히 뭐 때려치고 싶잖아. 뭐 남자를? 어. 네. 맞잖아. 네. 화가 되게 나면 네 정신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 그건 네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저희 엄마도 한 번씩 걱정하시거든요. 결혼해서 그 성격으로 잘 살겠나 하면서. 그게 이제 볼 때는 네. 그 귀신 몸을 다 정리를 하면 괜찮아. 니는 귀신 몸이 언제부터 하기가 올라왔냐면 26부터 하기가 올라와 있어. 더 심해졌단 말이야. 6, 7, 8, 9, 지금 30이잖아. 그거 말고는 저는 뭐 조심하고 다른 거는 없고 건강만 조심하면 되고. 니는 몸도 냉하고 추위도 많이 타니까 귀신 몸을 타고 들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추위가 들어오고 화가 자꾸 들어오고 어쨌든 먹을 때는 게을스럽게 밥을 먹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플 때는 되게 고파. 그지? 근데 본인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러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래 화도 안 내려고. 맞아요. 노력하는 것 뿐이지 본인 마음은 변한 게 없잖아. 변한 거 있어? 없잖아. 귀신 몸이 되면 본인은 지금
지금 혈관도 하나도 지금 핏줄이 지금 돌지를 않아, 혈압이. 알겠어. 지금 안 나가려고 내 발로 자꾸 들어와 있는데, 오늘 정리해야 된다. 귀신 몸 정리해야 된다. 귀신이 많이 탄다. 그리고 직장 괜찮네. 잘 만들었네. 괜찮다. 수고해.